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의 전영민입니다. 집에서 오늘 먹방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주로 저녁에 뭐 다른 방에 이렇게 데려갈 때 보면 빵을 많이 사다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 빵을 여러분들께 좀 먹는 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먹방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수는 요 포도, 전포도고요. 자, 그 다음째는 또 내가 요 포도죠.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좀 먹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른 맞는데? 물론만데 아까 막 가져올 때 제가 사가지고 방금 들어왔거든요. 사가지고 들어온 게네. 네, 꼽습니다. 네. 아, 다 따지도 않았는데. 됐다. 이제 날린다. 아까 가져오면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볶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볶음이 안 올라오네. 자, 빵하고 제가 요 음료수 음료수하고 저렇게 요 음료수 하나 따놨고요. 이제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양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위에 빵을 놔두고 빵 있는 모습을 해놔놓고 원래 영상을 해야 되는데 위에가 좀 벅찼습니다. 빵 먹어. 제가 콜라는 하도 안 먹거든요. 1년에 한병 비울까 말까 합니다. 저는 콜라는 좀잘안 먹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빵을 먹으면서 또좀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 행사 때 참석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
그럼 이제 뭐 요거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이 닫고 맛있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집에서 빵을 먹었다. 진짜 이거 자가전빵입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진짜 먹는 거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녹화 먹방을 대변 연하리 쪽에 가서 하려고 하다가 바람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제가 글로 안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앞에 저 방송에 집에서 방송을 하던 바깥에서 제가 지방을 털던 뭐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 먹는데 나는 뭐 몇 개 먹을 자신 있다 몇 개 먹을 자신 있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방송 이끌어 나가기가 참말로 쉬울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받들어주면서 뭐 더 먹어라 이런 이야기 하도 저는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에 얼마든지 들어오라 그러죠. 저는 재밌게 놀았고 근데 먹는 거 자랑만 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참 재밌는데 어찌든지 내가 이긴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재밌고. 또 어떤 걸 하나 먹어볼까요?
빵이 조금 늘어가지고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또 요거를 하나 먹어볼까요? 이렇게 또 하나 먹어볼게요. 눈 잠시 놓고요. 제가 해초밥 같은 거는 많이 비웁니다. 많이 먹기는 하나 이런 빵 종류 같은 건 절대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억수로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계차입니다. 세계차 세계채하고 그다음 제 음료수 또 따로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도맛. 자 이번에는 요거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술이 아닙니다. 저는 술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음료수하고 지금 요리 먹거든요. 조금 전에 사실은 제가 집에서 밥을 한 숟갈 먹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방송 마치고 제가 대변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대변 쪽에 가서 제가 먹방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부는 관계로 제가 오늘 대변 쪽에 안 가고 집에서 일부 밥 한 숟갈 묵고 또 제가 빵을 먹고 있죠. 이게 오늘 빵 이게 자체가 빵 먹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안에는 진짜 입안이 샤끗하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빵 먹방 요금은 지금 3개째 음료수 2잔. 여러분들 작은 컵 아닙니다. 이거 작은 컵 아니거든요. 아 뭐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맛있네. 대변단은 딱
여러분들 제가 저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누가 뭐 방송에 내놔놓고 뭐를 많이 먹어라 뭐를 많이 먹어라 절단 시간 뺏긴데 저는 방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 들어오면은 저는 오라 이거죠. 오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진짜 방송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저인대로는. 대변 가면, 대변 거기에는 짜장면은 2인분 이상 되거든요. 대변 쪽에는 2인분 이상 되고 가격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들. 송정에서 하다가 그 대변 연아리 쪽에서 하거든요. 대변 연아리 쪽에서 하는데 진짜 맛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거기 가서 먹방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가볼까요? 안 그러면 오후에는 안 가. 뭐 다음에 한번 기회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진짜 맛있어. 안에 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뭐 그런 건 몰라도 진짜 맛있어. 진짜 옆방이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빵은 이래 많이 남았으나, 여기서 3개 먹었습니다. 3개 먹고, 요거는 또 나중에 다른 실방에 이래 찾아갈 때, 그때 하나하나씩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방송이 아니고요. 제 먹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할 때. 오늘 진짜 막 집에서 밥 먹었죠? 빵 먹었죠? 여러분들 아까 집에서 밥 많이 먹거든요. 빵 먹고 제가 배불러. 또이 음료수 또 2컵. 잘 먹었습니다. 시청자분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여러분들 마지막에 멘트를 한번 날릴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저 행사 때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행사 때 오시면은 만약에 가족 동반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사람 인원수를 넣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 됩니다. 사람 인원수 자, 한 사람이 오던 두 사람이 오면은 2명, 뭐세 사람이 오면 3명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족 동반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 동반 5명이다 이런다면은 5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 방송 때 실방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방송 때, 저 실방 때 그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집에서 빵먹방을 해봤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재미나는 영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딱딱한 방송이 아니고, 좀 딱딱한 방송이 아니고, 제가 힐링을 하든, 무엇을 영상을 하든, 저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조금씩 달라야죠. 그쵸?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빠이. 다음 방송에 만나요. 안녕.